안녕하세요. 송우 셰프입니다. 변화무쌍한 천국. 좋을 때도 있고 기상악화로 안 좋을 때도 너무나 많고 또 아름다울 땐 너무 아름답고 바다 좋고 깨끗하고 맑고 두메 부추라는 게 참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고 일반 부추와 다르게 훨씬 영양 성분도 뛰어나고 점액질도 좋고 장아찌로 담갔을 때도 맛있고 사실은 관심은 되게 많았었는데 군대에서 행정병이었는데 그때 이제 간부 식당에서 좀 요리하다가 간부님들이 좋아하셔서 관심이 있었지만 소질이 있구나 하게 돼서 이제 요리를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유학을 떠나게 된 거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.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일했을 때 오븐이 터졌을 때가 불을 붙이다가 가스가 꽉 차 있었거든요. 눈썹도 다 타고 그때가 저의 요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요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그가 저의 변곡점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. 요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레스토랑이 운영이 안 되면 자기 요리를 보여줄 수가 없으니 운영과 음식에 있어서 두 가지를 겸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아마 요리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이클 앤서니라는 분을 가장 존경하고 존중하고요. 필드에서 같이 직원들과 호흡하고 그럴 때 같이 일을 해가지고 모든 걸 사사받고 그분한테 운 좋게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. 컬리너리 아트라는 책이 있어요. 그러니까 식재료에 대한 모든 성질과 어떤 식감과 그런 것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. 그거에 있어서 컨비네이션을 만들어줘요. 이거와 이거의 베스트의 컨비네이션은 이거다.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많이 도움을 받고 도움을 또 추천도 많이 하고 후배들한테 잠발라야라는 음식이 있어요. 왜 그게 소울푸드가 됐냐면 미국에서 일할 때 저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쌀밥을 꼭 먹어야 되고 쌀 요리에 관련된 게 잠발라야라는 음식이에요. 그게 어떤 음식이냐면 약간 볶음밥? 파스타 한 끼 먹고 저녁 장사 준비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셰프 테이블이라는 요리에 대한 영상을 셰프에 대한 영상을 가장 다 잘 담은 잘 소개해주는 그런 것 같아요. 탄이 있는 걸 좋아하고 실화라든지 조금 강한 걸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덕혼을 가장 좀 즐겨 마시는 편입니다. 덕혼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링몰드를 많이 써요. 펀치라고 하죠. 모양 내는 그래서 그 링몰드의 가짓수가 한 수백 가지 갖고 있어요. 가장 저한테는 특별한 도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한식, 양식, 예식, 뭐 중식 뭐 이런 국한되어 있는 요리사가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로 다 깊게는 아니더라도 넓게 아는, 전반적으로 아는 요리사가 저의 목표? 유일무이한 약간 외식업체를 만드는 게 제 목표고 지금은 식당업을 하고 있지만 그건 저의 외식업 골로 가기 위한 약간 과정?